이번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북이스라엘 베가 왕 17년에 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게 그 왕에 대한 간단한 평가입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3년에 즉위를 합니다. 전무후무한 왕이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지요. 전무후무한 왕이다.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버립니다. 자, 그것을 보고 그 다음 세대가 자랐다면, 그리고 히스기야가 남은 일생 동안에 아수르가 망해가는 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어지는데, 히스기야가 해놨던 모든 개혁 정책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싹 되돌려 놓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인 아하스가 울고 갈 정도의 악정을 행합니다. 정말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 없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 아들입니다. 그 밑에 아버지를 똑 빼닮은 아몬이 또 왕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신하들에게 암살당하는데 아몬이 왕이 되어지고요. 그 밑에는 참 희한한 게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은 히스기야를 닮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되어지는 그런 왕입니다. 자, 신앙의 선대가 바로 서면 그 다음 때는 바로 설까요?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면 아들도 신앙생활 덩달아 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아들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중직자 가정의 자녀들이 잘 서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집에 가서 교회 힘든 얘기 매일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런 교회 안 나갑니다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될수록 사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교회 나가라라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을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들다고 합니다.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유지하고 교회를 출석하는 것만도 감지덕지해야 될. 왜? 한국 교회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건 이 왕들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히스기야 밑에서 세상 포악해도 그렇게 포악한 왕 므낫세가 등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그 대를 건너서는 어떻게 요시아 같은 왕이 또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아버지의 신앙으로 아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신앙 고백으로 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 역할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힘들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어 본다면, 20장을 나누어 본다면, 나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단락 구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1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12절에도, 그때에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은 두 개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1절까지 나오는 이유,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나기 15년 전에 그는 중병에 걸립니다. 아수르가 팔레스타인 지역, 북이스라엘과 유다 지역을 침공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내게 오셔서 너 이제 삶을 정리해라. 내가 곧 데려가겠다라고 귀띔해 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데려갈지 모르는데 데려가실 날을 내게 이미 예고를 해 주신다면 그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걸 알수 있는 것도 복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왕으로서의 여러 가지 정무를 잘 정리하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 히스기야에게 회개를 요청하거나 히스기야 죄를 고발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너 때 되었으니까 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뿐입니다. 히스기야 잘못해서 죽는 것 아닙니다. 그냥 병에 걸렸고 곧 떠날 때가 되었다. 너의 사후 정리 좀 해라 라고 하는 귀띔을 해두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지요. 얼굴을 벽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3절에 가면 그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한 권의 책입니다. 사무엘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요. 원래 한 권인데 두루마리가 너무 두꺼워서 나눠지다 보니까 또 번역을 하면서 더 길어서 사무엘 상하서로, 열왕기 상하서로 나누어졌을 뿐이지 한 권의 책입니다. 하나의 책입니다. 한 권이 아니라 하나의 책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 열왕기서라고 이름 붙여진 이 책의 관점은 신명기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의 역사는 무엇이냐? 저 앞에 모세오경에 나오지요? 신명기에 나오는. 그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예요?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광주리가 복받고, 그 이야기. 얼마나 길게 축복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물론 그 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축복의 내용보다 저주가 훨씬 길어요. 예,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조문은 왜 나오느냐? 27장까지 나오는 앞에 이야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지키면 이 복을 줄 것이고, 살아있는 생물만이 아니라 너희 집 광주리, 너희 집 물건까지 복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훨씬 길어요. 아주 세밀하게 이것도 저주하고 저것도 저주하고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그대로 살아라. 이게 쉐마예요. 어렵지 않아요. 신명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그 신명기 법에 의거해서 기록한 것이 사무엘서 열왕기서예요. 왕들이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럼 다윗의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렇지 않아? 그럼 그는 악헌왕이에요. 저주받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넘어가요. 뒤에 나오는 역대기는 다른 관점입니다. 같은 역사서지만 그 역사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지켜가신다라고 하는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써놓은 거예요. 똑같은 역사지만 관점이 달라요. 두 개의 책이. 근데 하나님께 호소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습니다. 말씀 잘 지켰습니다. 신명기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내 후손이 복을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 나이에 죽어야 합니까? 하는 기도예요. 이 나이에 지금 내가 죽어야 합니까? 지금 이쯤 히스기야 나이가 40이거든요. 그 앞에 있는 다른 왕들, 대충 살았던 왕들도 더 오래 통치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는 그렇게 신명기 법전 들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몸부림쳤는데 이 나이에 죽으면, 하나님 성경에 써놓으셨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오래 살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40이 오래 사는 겁니까? 너무 단명한 거지요? 말씀 붙잡고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빠져나가질 못하시나 봐요. 하나님의 응답을 하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응답하십니다. 아, 맞다. 너 신명기 법대로 살았지? 하나님 아무 때나 복 주시고요. 아무 때나 수명 연장시키시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 잘 지켜야 되는 그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대로 살았더니 또 그대로 기도했더니 이사야가
히스기야 와서 당신 죽습니다. 이제 마무리하십시오. 유언장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고 있는데 성전으로 도착하기 전에 성전과 왕궁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뜯어 말립니다.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와서 내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너 산다고 이야기해 주어라. 이건 히스기야가 살았다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신명기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예화예요. 바벨론을 끌려간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해라. 너 낳는다라고 이야기해라. 근데 낳는다라는 이야기만 있지 않아요.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이야기가 있냐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을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듣고 눈물도 보았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정물을 볼수 있도록 올려 보내주겠다. 세 번째, 너 그냥 살리는 게 아니고 지금도 죽을 날짜를 가르쳐 줬는데 앞으로 15년 더 살게 해주마. 이 사람은 날짜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언제 죽을지 날짜를 아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이네 번째 제목 응답은요, 히스기야가 기대도 안 했던 이야기를 하나 주십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내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수르가 남쪽 유다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북쪽하고 훨씬 더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예요. 그 예고 뒤에 또 하나 더 감격적인 사건은 그 대제국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는데 내가 이 땅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나님 히스기야에게는 아주 독특하게 만나주셨어요. 너 언제 죽는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15년 더 사니까 15년 동안 삶을 잘 정리해라 하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아수르 공격이 있을 거니까 전쟁에 대비해서 군비 확충해 놓고 성잘 쌓아놓고 대비해라. 그러면 이기게 해주시겠다. 전쟁 대비하라는 이야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다 해주셨어요. 무슨 예언장을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은, 토정비를 들고 있는 것 같은 왕이 히스기야예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 정도로 역사를 미리 다 알고 있는 사람. 아수르가 전쟁 중에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아직 아수르가 유다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해를 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까지 다 들었는데 말입니다. 그때를 준비시키시는 응답,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면서 준비케 하시는 모습, 그리고 병을 낫게 하시는데, 단순히 기적만 베푸시는 게 아니라,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바르게 하세요.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종기나 부스럼이 생겼을 때 바르던 처방약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종기가 너무 심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히스기야에게 징표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형표를 앞으로 가게 하랴, 뒤로 가게 하랴. 히스기야는 자연의 법칙을 역행하는 징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병 고침 받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다른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한 독특한 일들을 경험케 하셨는데,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역사까지도 대비할 수 있도록 그에게 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15년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청지기로 그가 살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단지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여기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왜그 사람이 나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그 사람이 나아야 합니까? 아무 이유 없이, 맥없이 생명 연장받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주신 이야기는 아술의 공격을 대비하고 그것을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지 그냥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옛날에는 급사해버렸을 그런 병들조차도 다 예방하고 막고 부러지면 끝나는 것이 다 기부스라 해서 살아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병이 치료받고 퇴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오래 살고 싶어서 목숨 구걸하는 것 그거 응답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위해서 보너스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렇게 주어진 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살았다면 내게 오늘 아침에 호흡을 주셨고 내게 주신 호흡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고 내게 호흡을 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이름값도 감당하지 못하고 직분자로서 살아가지도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그렇게 호흡을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호흡 주신 이유를 알고 사십시오. 내게 오늘 하루의 생명을 내일 또 연장시켜 주실지 멈추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또 한 번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아침을 사용하십시오. 단지 내 취미생활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지 마시고 내 영광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 주어진 15년의 의미가 맥없이 흘러가버린 히스기야처럼 살지 마시고 말입니다. 그때에 12절이 시작되어집니다. 히스기야의 실패는 어디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성공은 말씀을 잘 지킨 신명기 법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히스기야가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의 실패는 저기 써있지요? 허황된 자랑에서 시작합니다. 15년을 연장받고 눈을 떴습니다. 그럼 그 15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자기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때에 12절 하나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 받음을 나누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뜬 이유는 어제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라고 내게 주신 시간입니다. 근데 고작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원망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굳이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하셔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을까요?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대목에 뜬금없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찾아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아수르 안에 있는 도시국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자그마한 도시예요. 정말 코딱지만한, 지도에서 보면 코딱지만한 도시입니다. 그것이 아수르를 집어삼키고 제국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아직 코딱지 같은 시절이에요. 그리고 이 브로닥 발라단이 주전 721년에서 11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아수르의 사르곤 대제한테 왕위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사르곤이 죽자마자 다시 어깨에 힘 좀 주고 좀 다스릴만 하다가 또 여기 나오는 히스기야를 위협했던 사내립 그 사람에게 왕권을 또 뺏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없는 도시의 왕도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지방 호족이에요. 아수르 제국의 지방 호족에 불과한 브로닥 발라단이 몰래 유다로 사자를 보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는 건 뭐예요? 왜 찾아왔어요? 히스기야가 병 나은 이야기 가지고. 히스기야와 동맹 맺자고 그 자리 찾아오다가는 아수르에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유가 다른 데 있어야지요. 멀리까지 소문이 퍼졌는데 유다에 있는 왕이 죽을 병 걸렸다가 기도하더니 살아났대. 자기 말로는 15년을 더 산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구경하고 싶어. 그 사람 축하해주고 싶어. 병문안은 못 갔는데 다시 살아났다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15년 더 살 사람이니까 가서 축하해줘야지. 그래서 편지도 쓰고 뭣도 챙겨서 보내주는 거예요. 지방 호족이 아수르 입장에서는 저기 있는 지방 호족이 이쪽에는 또 다른 호족에게 보내주는 것과 똑같아요.
사내립 입장에서 그것은 막을 일이 아니잖아요. 핑계거리예요, 한마디로. 근데 진짜는 왜 여기 왔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바벨론 도시국가 수장이, 시장님께서 왜 여기까지 사람을 보내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가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아수르에서 기지개 좀 키려고 하는데 누군가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으니까 기왕에 나라를 만들어 놓은 유다하고 손잡자하고 보낸 거예요. 겉에 드러난 것은 그냥 외교적인 수사 문구고요. 실제는 아수르에 서로 대항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병문안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병문안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뭐 아픈 딸을 위해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 보신 적도 있지요? 바벨론에서 오는 왕이 그런 핑계로 좀 날라온 거예요. 참 거리가 멀게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렇게 병문안 온, 겉으로는 병문안 아닌데 그 모습에 감동, 감화되셔서 자기 병기고에, 자기 보물고에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신이 났어요. 병에서 나은 것, 새로 생명이 연장된 것 자랑하면서 다 보여줍니다. 안 보여준 것이 없어요. 13절에 보니까 모두 다 보여주었대요. 근데 보여주는 이 시간에 11절까지 히스기야 옆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던 이사야가 안 보여요. 자기 자랑하고 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개입하신 게 보이지 않아요. 오직 히스기야만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고 생명 연장 받았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떴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없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가 병 나은 데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돈 버는 일이 더 바쁘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취미 활동에 더 눈이 가 있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삶이 시작되고 있다면 15년을 연장받고 첫 눈을 뜨고 나서 축하 사절단 받은 히스기야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십니다.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라. 더불어서 왕의 몸에서 날 아들들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이사야가 이 말씀을 들고 쫓아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보여준 그거 다 뺏길 거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리고 네 자녀들 중에서 바벨론의 환관으로 끌려간 사람이 있을 거야.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히스기야가 실패한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지난번에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가 아수르에 망하지 않는다고 했지. 내가 실수는 했지만 결국 아수르에게 망할 건 아니야. 근데 지금 아수르 보니까 그렇게 쉽게 망할 나라는 아니야. 그럼 내 대해서는 큰일이 일어나지 않겠네. 그냥 뭐이 정도로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겠네. 강력한 아수르가 북쪽에는 굉장히 위협거리가 되어지는, 그리고 자기 통치 기간 중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는 그 아수르가 내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구나. 그럼 나는 통치 기간 동안에 큰 어려움 없이 그냥 끝날 거야. 바벨론이 나한테 위협이 돼? 그뭐 언제적 일인데? 저 뒤에 있는데 그건 뭐 아들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자녀들 때 경험한 일인데 근 100년 뒤에 이 사건이 완성이 되거든요. 내 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고민해야 될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병이 나은 것, 내 자랑으로 돌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았더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근데 무섭게도 내 대해서 경험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 자녀들이 환관으로 끌려간대요. 내 실수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제명에 못 살고 남의 집 가서 내시처럼 살아야 된대요. 그 아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그 손주가 불쌍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민족의 왕의 자녀들이 왕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남의 나라 내시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거 눈물이 안 나냐고요. 이 할아버지께서 히스기야는 안 울어요. 너 죽는다라고 했을 때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이 사람이 자기 자녀들이 환관된다고 할 때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흔적이 안 나와요. 오롯이 기도는 자기 것만 가지고 기도했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침공 이기게 해주신대요. 아 이거 좋아라. 내 대에 전쟁이 하나 일어날 건데 그것도 이길 수 있네. 그걸로 끝났다고요. 바벨론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걔들이 무슨 위협이 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내가 사는 동안에 평안만 주어진다면 내가 사는 동안에 조금 더 건강 주셔서 이것 가지고 이 심장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정도 여력만 주셨다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왕조가 무너진다고 하는데요. 히스기야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십시오. 내가 산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내 대에는 태평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좋습니다. 나 그렇게 평안히 살다가 죽을게요. 말씀을 듣고도 고민하지 않는 백성은 망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내 자녀들이 살아갈 땅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땅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책임질 줄 모르는 세대예요. 내 다음 세대가 앉아있어야 될 자리를 놓고 그대로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게 히스기야예요. 왜 히스기야 뒤에 유다 왕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므낫세가 태어났을까요? 히스기야는 자기 하나는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 험한 세상 속에 남과 북, 그 유다 이스라엘 정말 어지러운 정치 현실 속에 국제 관계 속에 그거 지키느라고 애쓴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신명기 법대로 잘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녀들 때에 대한 영적 고민은 갖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왕이 잘 물려주고 북쪽은 아홉 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쿠데타 안 일어났어요. 혹 쿠데타가 일어났어도 그대로 세습이 가능하도록 신하들이 다윗 왕조를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별로 없어요. 영적 고민을 하지 않아요. 영적 고민이 없는 아버지 밑에서 므낫세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집 이주 빨리 하게 해달라고 날짜 잘 맞게 해달라고 그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까? 내 다음 세대가 살아갈 영적 세계를 위해서 그들이 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 자녀가 므낫세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영적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므낫세가 되어지고 아몬이 되어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그 모든 예고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것 붙들고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될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저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요시아가 설 수 있었던 건 그를 위해 기도하던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고민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있기에 요시아가 나온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니고요. 아수르를 물리칠 힘은 키웠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영성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떤 기도를 올려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세울 건축물을 위해서 그들이 갖출 금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자네들이 살아갈 땅의 영적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 살다가 사라져버릴 땅이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내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그 소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새겨 넣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모 되어지도록 그런 자녀들이 살아갈 땅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